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앉으십시오. 좋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7월 28일. 예, 예. 네, 우리 신동보 전 해군 제독님, 바다의 사나이, 바다의 박정희. 아,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보 제독님 모셨고요. 예. 오늘 이미 여러분께 예고했던 것처럼 바다에서 일어난 이 문재인 정권의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이죠. 바다에서 일어난 그 왼쪽에는 이제 서해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 조작 사건. 예. 또 동해에서는 또 탈북 북한 어민 두 명 강제 북송 사건. 뭐 그뿐만 아니고 또 몇 개 더 있어요. 그렇죠. 몇 개 더 있죠. 오늘 좀 종합적으로 한번 독자분들한테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아주 마음 모시고 예. 마음 먹고 오늘 좀 정말 오늘 우리 신동보 제독님 날입니다. 날. 데이에 데이. 화면 보시죠? 예, 보이시죠? 그쪽으로 밖으로 빠져나지 않도록 이쪽으로. 조금만 예,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주 여기 지금 수서역 강남 수서역에 옆에 있는 우리 윤카세 TV 자유국민전선 이 사무실 아 이거 뭐 굉장합니다 날씨가 네 여러분과 평소보다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요 사무실 아 그렇습니까? 예예예 예, 예. 또 제동님 모신다고 또 없는 살림에 또 에어컨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는 좀 약간 여유 있게 오늘 승초인님 들어오셨고 항상 1번이시죠. 야, 참... 네. 안녕하세요. 오후 4시 신동보 제동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기회됩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는 센스. 예. 반드시 뒤에 붙이시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 예, 네, 항상 그러시죠. 예, 예. 네, 안혜선님, 한미님, 아 이분 또 완전히 이 한미님이 이 승초인님이 첫 번째로 채팅을 올리시도록 네. 아침 조마이뉴스 또 오후 4시 프로에서 항상 이렇게 양보를 해 보면. 아, 네, 네, 네. 그러시구나. 예예. 예. 전정인이 황정승님 예 감사합니다. 자 윤 대표님 스티어 색상이 시원해 보이십니다. 예, 예. 네, 이거 3,000원짜리 예. 너무 떨어져 앉으셨네요. 그렇군. 예예. 예. 여기에 근데, 칸막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칸막이를 아이고 뭐 간격을 예. 더 벌리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벌린 게 아니라 칸막이가 빠지니까 좀 벌려져 있는 건데 조금만 안으로 두십시오. 그럴까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경훈님, 황정승님, 야단 법성님, 예예, 좋네, 거의. 예. 눈카스 TV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입니다. 인권 변호사 가면 쓴 냉혈의 탈북자 상납, 문재인 정권의 최후는 예. 윤석열 뭘 김정은에게 담대하겠다는 말이냐. 세 번째, 북한 핵실험 강행하면 대책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대책이. 네, 네, 정말 참. 네. 윤석열 왜 이승만 박정희 건너뛰고 김대중 노무현 찾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 네, 오늘 정말 하나하나가 네. 그 참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 주제 같습니다. 네. 네. 자와 제가 다 소화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마음껏 예예예. 그 군에서 모든 인생을 바치셨던 분으로서 예.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예. 애국심에서 애국심에 기초한 말씀이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네네. 자, 첫 번째입니다. 인권 변호사 가면 쓴 냉혈의 탈북자 상납, 네? 문 정권의 최후는
자,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주로 논란이 된 게, 네. 2019년. 예. 예? 2019년에 그 9월 22일. 네. 새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020년. 그 전에 19년. 예. 11월 7일에. 네. 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었잖아요. 판문점이. 그렇죠. 근데 그게 주로 논란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유사 사건이.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 대선 전날. 예, 그것도 있고. 아, 서해안으로 북한군, 인민군 6명하고 어떤 민간인에서 7명이 왔는데. 예, 그것도 있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지. 근데 그 포함해서 동해에서 한 3건. 예. 최소한. 최소한. 서해, 예, 서해에서 2건이 특히 1919년 이후에 일어났어요. 2019년. 아, 2019년. 근데 이걸 가만히 왜 그러면 저렇게 무리하게 강제 북송시키고 또 해상 수산부 공무원이 바다에 떨어 조난이 됐는데도 그걸 생각은 안 하고 뭐니 예. 뭐 여서 시켜보고 그랬잖아요. 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니까 2019년 2월 28일 날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에, 전해 6월 12일 날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네. 그때 막 이제 붕 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지방선거도 대선을 거두고 그런 걸 통해서. 2018년. 예. 근데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회담하다가 그냥 중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하노이 노딜. 그게 김정은이 그 멀리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새벽에 기차에서 내려가 담배 피우는 까지 놓았잖아요. 하여튼, 근데 완전 허사가 돼버렸어. 그렇죠. 완전 개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 이제 큰일 났어. 그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해서 기아로 막 그냥 평화 쇼, 그렇죠. 사기 쇼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걸 통해 엄청 정치적 이득을 챙겼어. 그런데 딱 하노이 노딜 되는 바람에 완전 허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물거품. 완전 문재인 정권의 명운이 걸려버린 거야. 물거품이 돼버린 거야. 그 대북 정책 해가지고 평화 쇼 해가지고 재미를 실컷 보다가 네. 계속 봐야 되는데 물거품이 됐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뭐, 새로 타개책을 계속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마침 11월, 2019년 11월 27일에 부산에서 한 아시안 학대 정상회담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그게 돼. 저거를 살려가지고, 김정은이를 부산에 오게 해서 답방을 시켜가지고, 다시 불씨를 살려야 되겠다. 그게 2019년 11월 27일. 11월 27일. 예. 그렇게 딱 계산하기 놓지 않습니까?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그냥, 그냥 숲으로 돌아간 것을 네. 11월 27일 한 아시안 학대 정상회담에서 다시 살리겠다. 이걸 구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불러내자.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동해에서 이게 이상하게 자꾸 저 북한 선박 사건이 생긴다고. 그게 첫째, 6월 15일에 네. 삼척항에 아침 한 6시경에 이상한 배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부 다 몰라. 그런데 북한 선박이야. 그게 언제라고? 2019년 6월 15일이에요. 아, 6월 15일. 15일 아침 6시 한 10분경에 그 동틀 무렵에 뭐가 이상한 배가 우리 배는 우리나라 배가 같이 안 생긴 게 이상한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삼척항으로. 삼척항으로. 그, 저게 뭐냐고, 북한이야. 거기에, 북한, 어민이 4명을 타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논란이 왜 많이 됐냐면, 경계가 뚫려버렸어. 아, 그렇지, 그렇지. 저게, 삼척항까지 들어올 때까지 뭐 했느냐. 그렇지, 그렇지. 그, 육군 23사단, 그, 관할 그, 육군 사단이, 해양, 해양 경비 사단이, 23사단 경계 문제, 그 다음 그 상급부대, 8군단 해가지고 막 엄청 시끄러웠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하여튼 그걸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4명이 내려왔는데, 2명은 기소를 하겠다. 또 2명은 기소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대로 다 처리했다니까요. 그때까지는. 아, 두 명은 보내고 두 명은 귀순을 허용하고. 그래 됐어요. 그런데 딱 한 달 또 지난 7월 29일 날 아하. 아, 7월 27일에 또 내려와서 2019년 7월 27일. 7일에 목선이 내려왔어요. 아하. 그런데 이걸 얘네들 넘어와서니까 납부를 했어요, 해군에서. 근데 이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그 납부하지 말라고 또 지시를 했대. 그래, 합참에서 군림글 같이 있으니까 납부를 지시를 해가지고 해군에서 그렇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해군 고속증이. 예, 예. 그걸 끌고 왔다니까. 동해항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 바람에 왜 납부하라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납포를 했느냐 해가지고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그렇지 그렇지 청와대 민정 그것도 민정실에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이 불러내가지고 민정에 그다음 수사관 두 명을 붙여가지고 4시간 넘게 취조를 했다는 거 아니야. 취조에 가까운 조사를 대한민국의 군령권의 최고 사령탑에 있는 현역 군인 중에 제일 선임자를 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합참의장이 지휘하잖아요. 그렇죠. 한미연합지휘체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그 합참의장 풀어내가지고 행정관 일개 행정관이 조사를 하고 한 게 7월 27일 날 내려온 북한 목선 사건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 그렇죠. 왜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왜 이걸 어? 돌려보내지 않고 납부를 했느냐 그 문책을 하는 거야 아마도로. 합참의장은 정당한 일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죄인이 돼가지고 합참의장의 명령으로 어? 그렇죠. 합참의장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NLL 북한에서 NLL 넘어오면 네. 그건 납부를 해야지. 그렇죠. 그걸 조사를 해야지. 합동신문을 해야지. 근데 그것을 무조건 그냥 올려보내라. 네. 어? 이건 뭐냐면은 이건 북한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서로 내통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아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원 3명을 또 부송시켰어요. 네.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아, 그렇지. 예. 네. 자. 아, 그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선원 3명을 돌려보낸 거예요. 예, 부송시켰어요. 그래, 끝났는데. 예. 어? 11월 2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4개월 후에 네. 3개월 정도 후에 그렇죠. 11월 2일 날 11월 2일이야 예. 오징어선이 하나 또 내려오네. 아. 내 보니까 하다가 당연히 해군에서 납포를 했지. 그래가지고 조사를 이제 한 거예요.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청와대 안보실에서 아니 국정원에서 조사하지 마라. 빨리 돌려보내라. 이 지시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그때 그 국정원장이 서운해, 서운. 그렇지.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조사 빨리 끝내라. 국정원장이 서운이고 네. 국가안보실장이 정우영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그 합동신문을 주관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들어가거든요. 국방부도 그렇죠. 들어가고 해군도 들어가고 뭐 국군 기무사도 들어가고 그 소위 합심이라고 그러죠. 합심이죠. 합심. 합동신문. 합동신문을 줄여서 합심이라고 그러는데 중앙 합심 합동신문을 주관하는 그 부처가 예. 국정원이란 말이야. 그렇지. 국정원. 근데 국정원장이 남북 관계 고려해서 조사 빨리 끝내라고 그랬단 말이야. 하다 그만둔 거예요. 그 11월 2일 날 납부를 했는데 그 북한 어민 두 명. 그러니까 무슨 지금 그게 지금 그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게 제일 논쟁이 그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강제 북송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에? 예. 그게 아주 비인도적이지. 왜냐면 판문점에서 안대 가리고 포승기 묶어 가지고 해가지고 딱 푸니까 털색 주짓지 않고 막 자해하고 말이죠. 그렇지, 머리 찢고 피범벅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안가게도 막 하는 걸 막 까지 끌고 가가지고 경찰 특공대 8명이 그래 북한군한테 인계했잖아요. 이게 수갑이 아니라 포송줄 아니 포송줄도 묶었지만은 네. 그 왜 그 타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왜 그 무슨 전기선 묶고 뭐 공사할 때 그렇지 그랬대 그걸로 묶었다 케이블로 묶어 케이블로 그렇지 케이블로 그건 엄청 튼튼하거든. 아, 안 풀어지지 안 풀어지지 그렇게 잔인하게
진짜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안 하고 비공개를 하다가 그렇지. 판문점 JSA 경비대대 대대장이 중령이 그 뭐야 그 저 안보실에 보관 그 화면이 찍혀가지고 그렇지. 그래 들통이 났잖아요. 왜 그걸 공개를 못하지? 그리고 비밀리에 살짝 보내려고 그러다 이 들통이 난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드러난 게 뭐냐면 11월 2일 날 납포를 했는데 11월 3일은 이제 합동신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꺼내라. 국정 지시, 원장이 또 지시를 했네. 근데 11월 4일 날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관해서 관계 그 저 대책 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북송을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사불란하게 돌아간 거야. 그래서 11월 그때 노영민이가 한 것은 예. 아, 이미 북송하기로 결정이 다 난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그냥 그 형식적 절차를 밟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이미 북한에 연락이 왔어. 국가안보실로. 그러니까. 그럼 국가안보실장이 그때 이제 정의용. 그 정의용이지. 예. 정의용이가 100% 문재인한테 보고를 한 거지. 그렇죠. 예? 보고를 하고 어. 그다음에 그 별장 주관하에 회의를 하고 그렇지. 그다음 날 11월 5일 날 바로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김정은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친서를 보내면서 이 의미는 인계하겠다.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11월 5일 날. 아, 지금 굿지라는 분은 살인자들은 맞잖아요. 돌려보낸 건 잘한 일. 아, 이 양반이 지금 좋아요. 하여튼 내가 아니, 아니, 저분 잘 오해하시는데. 아니, 굿지라는 분의 말, 이 이야기를 지금 제가 선의로 받으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 근데 살인자라는 이분이, 증거가 이분이, 없어 지금. 예. 이분이 예. 지금 윤칼세 아침에 그 윤창중의 조마이뉴스를 지금 안 보신 분이야. 아, 어? 그렇죠. 뭐 저렇게 지금. 이게 굿지 이런 분이 아마 이게 윤건영일지도 몰라. 아. 아니면 당시 그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근무했거나 또는 윤건영이거나 이 북한 문제만 하면 꼭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그 뭐야 이 반박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살인자도 그렇지 그렇지. 우리나라 기순자는요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그게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명백하게 우리 국내법뿐만 아니라 그다음 유엔 고문 방지 협약 그렇지 유엔 고문 방지 협약 그다음에 국 난민 조약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 난민 협약이 레퓨지 컨벤션 레퓨지 트리티가 있는데 그걸 이분이 지금 굿지라는 분은 안 들은 거야 윤창중 관련 이 방송을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내가 상세히 설명을 했거든 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미국의 소리에서 미국의 국제법 예, 예. 변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예. 좋다. 살인범이라 하자 이거야.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귀순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민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26년 전에 그렇지. 1996년 8월 2일에 참치잡이 그 운양어선 있죠. 그렇지. 그 페스카마 15호라는 배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유명한 이야기. 중국 우리 조선족 6명이 우리 한국인 7명 포함 11명을 죽였다니까. 근데 그 변호를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했어요. 그렇지. 아?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선상에서 11명을 6명이 죽였는데, 아. 그 변호를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했다니까. 인근 변호사가 하면서. 그러면 이런 논리를 하면요. 당연히, 북한 의미는 귀순한 의미니, 예? 16명을 죽이든 뭐 몇 명을 죽이든 간에, 그게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은, 그걸 믿겠다 기정사실로 인정하자 이거야. 가정을 했어라도,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할 때 한 것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받아서 적용해서 그분들을 변호를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잠깐만. 변호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금 들어오신, 채팅창에 들어오신 이 굿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해가 됩니까? 뭐냐면은 살인을 했다. 16명을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어요. 북한에서 네.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다라고 북한에서 알려온 거야. 네. 지금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왔다고 그래서 이 넘어온 탈북 어민 두 명이 이게 흉악범이라 한다는 거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근본적으로 증거가 없고 네. 또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안 돼. 흉악범이라도 귀순할 경우에는 네. 난민 처리를 해가지고 그럼요. 국제법상 그럼. 그 난민 그러니까 귀순한 국가에서 법에 따라 재판을 하게 돼.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게 상식이야. 어, 구찌님.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난민이 아니다. 난민이라니까 이건 구찌님이 지금 완전 어거지 부리네. 이게 지금 윤건영에 들어온 것 같네. 그 구찌님은 구찌님은 저 생각 잘못하신 거고. 어, 지난번에 그 왜 이규택 대표랑 할 때는 뻐꾸기라는 닉네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랬거든. 네. 어. 아니 근데 저런 식 그 저 생각을 하시면 그렇지. 태영호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계룡산 도인 말대로 태영호는 웃지 않아. 어? 어, 구찌님, 태영호 의원도 살인은 맞다고 했어요. 아니, 살인은 맞다고 하더라도, 절대 저도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제 난민법이 있고, 난민 조약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귀순, 그러니까 남한으로 오겠다. 네. 고 하면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난민법에 적용이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저 우리 칼기 폭파범 있잖아요. 네. 이름 뭐야? 김현희. 김현희. 그거는 한 300명을 죽여서 병기 그렇죠. 폭발을 시켜 가지고. 그렇죠. 근데 김현희가 기순하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 가지고. 그렇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찌님? 나. 300명을 이상을 죽인 칼기 폭파범도. 그렇지. 기순을 해서 살고 있다는 거야. 그 구찌님. 그, 저, 논리대로 하면은, 당연히 북한으로 추방했어야죠. 송환했어야죠. 아, 또 그런 얘기 되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300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죽였어. 그럼요. 어? 예. 네. 죽였는데, 딱 와가지고, 뭐 설득이든 뭐든 간에,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 한 거야. 예. 그럼 또 국민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귀순자로 받아들인 거야. 한번 국제법상 난민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내법에서 처리하는 거야. 그렇지. 예. 국제법상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국내의 헌법과 또 관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김현희를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국내법에. 그럼. 근데 그 특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 예. 그러니까 이걸 아 그렇지. 그 김현희가 가지고 뭐 진짜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 아 그럼 1, 2 사태 때 내려온 무장공비 31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박정희 당시 대통령 목 따라 왔다고. 네. 근데 한 명이 생포된 게 김신조 아닙니까? 예? 예. 김신조 기순해가지고. 그렇지. 지금 목회 활동하면서 목사로서 잘 그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잖아요. 김신조 목사도 그때 어쩌든 간에. 예. 당시 중앙정보부에 설득이든 뭐든 간에. 예. 어쨌든 기순하겠다 한 거야. 그럼. 그러니까 그걸 난민으로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예. 귀순자로 받아들여서 국내법에 따라서 일단은 재판을 하는 거지. 아 그리고 종로 경찰서장이 그때 전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 그 무장공개하고 네. 세금정거 쪽에서 네. 그 교전을 해가지고 어,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나라 살고 있단 말이야. 기순을 했으니까. 아, 예. 네. 그러니까 저 구찌님 그 생각 좀 구찌님 한번 나와 보세요. 한번 견대를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아. 그렇죠. 캔디장님. 16명 살인했다는 건 북한 주장이고. 그렇죠, 그렇죠. 16명 살인 증명해 보여야지. 그럼, 어? 그런 거지. 그리피님, 김규식이라 최규식 존경. 예? 예, 예. 종로 경찰서장. 야, 그래도 김규식까지도 기억을 하시는구나.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거 새 조남공군이잖아요. 예.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음흠.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이게 생겼거든. 새해 그렇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렇지. 2020년 그 다음이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예.
2020년 9월 22일. 22일이야. 네. 그러니까 9월 21일 지금까지 이제 세 건은 동해에서 나온 거고 2019년에. 네. 2019년에. 그럼 2019년 해가지고 이미 뭐 한 아시안 학대 정상회의 이러면 끝났고 끝났죠. 물고 나갔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수해에서 터졌네. 공문이 새벽 1시 35분에 마지막으로 누가 봤는데 예? 다음날 뭐 점심때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실종신고를 했거든. 그런데 그 다음날 근데 22일 예? 오후 3시 반에 북한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게 딱 잡힌 거예요. 예? 북한에. 그렇지, 오후 3시 반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막 국방부에서 서면 보고도 하고 막 했잖아요. 당연하지. 그런데 6시간 10분 후, 그러니까. 그렇지, 9시 40분. 저녁 9시 40분에. 빠방! 사살을 해가지고. 연평도에서도 보일 정도로. 불사를 그저 소각을 해버렸어 해상에서. 아, 어? 귀신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 태우는 게 보였다고. 어, 보입니까? 보이지. 우리 제동님 보이죠. 거기 가서 보죠. 야간에 예, 야간에 예. 바다에서 있잖아요. 불 있는 거 피우면요 멀리서 보여요. 아, 또 바다에 관한 완전히 뭐 전문가시니까. 아, 제가 저 대의 때 예. 무장 간첩선을 객침시켰잖아요. 아, 또 76mm를 때리니까. 아. 바다 전체가 밝아져요. 그게 어디 부산 앞바다라 했죠? 남해. 남해. 대마도 순안방. 아. 근데 그때 너무 자주 들으니까. 아니, 근데 그것이 너무 자주 바다에는 잊어버려. 바다에는 이게 장애물이 없잖아. 아. 어? 예. 그러면 이 불빛이 이렇게 팍 포탄이 맞는다든가, 뭐 지신을 불태우든가 이게 전 천재가 환해진다니까. 그만큼 이게 저 조명 효과가 커요. 예. 그게 연평도에서 보이지. 아, 그러니까 2020년이야. 그 다음에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게 뭐냐면 이게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첫번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진 게 바로 이 서해상에서의 그 공무원 월급 예. 조작이었거든. 예, 예, 예. 이게 먼저 터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해로 갔다 이런 건데 예. 원래 동해에서 쭉 있었고. 그럼요. 먼저 있었고 2019년에. 예. 그 다음에 2020년 9월 22일 날, 그 문제의, 이제 그 서해 공문이 조난이 된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알고 보니까 조난이 내가 북한까지 흘러간 거야. 그러니까 NLL, 연평도 서방에, 예. NLL 한 북쪽 3km. 예. 3km에서 이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어허. 그래가지고 6시간 10분 후에, 예. 사살해가지고 시신을 불태웠는데, 그게 다 보였단 말이야. 국진님이 그들은 도망자야 딱 나오네. 아, 구찌님 지금 어디서 지금 시청하세요? 이분 평양에서 시청하시나? 그들은 도망자라는. 아니 그러니까 도망자 상관없어요. 아, 북한의 도망자. 그렇지. 도망자가 기소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그지 지금 이제 서해안에서. 아, 서해안. 그래가지고 이제 서해안 그래가는데 자 거기서 또 중요한 얘기야. 예. 이건 백 그럴 일은 없지만 네. 전혀 그럴 일은 없지만 그 서해안에서 이제 월북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예, 예. 그 공무원 예, 네? 예. 그 공무원이 설령 월북을 했다 하더라도 네, 예, 예. 그게 우리 국민이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에 구조를 요청해야죠. 구조 요청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6시간 10분 동안. 안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이분이 성함이 저 이대중 씨라고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북한에 처음 발견됐을 때, 북한 무슨 수산업 송금 하여튼 거기서 발견을 했는데,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네. 자기 공무원이라고 밝히고, 예. 나를 좀 구조 좀 해달라. 그 요청을 했어요. 그게 이 통신 감청이 걸린 거야. 근데 이거를 또 그때 국정원장이 박지원이지 이걸 삭제를 지시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명확한 이거 그 증거니까. 그렇지. 그래 이걸 좀 고발이 됐어요 국정에서 박지원. 그다음 서훈의 남북관계 고려해서 조사 빨리 끝내라고 한 서훈 당시 국정원장도 고발이 됐고. 그렇죠.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박지원이가 헛다리 짚은 게 뭐냐면 처음에. 예. 예. 그 SI라는 거.
스페셜 인포메이션, 예, 예, 예. 그 특별 정보를 삭제한 걸로 예, 예. 자기를 뒤집어 씌운다 이 얘기한 거야. 예,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있을 때에 그 국정원에서 생산한 보고서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보고서를 없애버리란 거야. 예, 예. 왜냐면 그 보고서가 진실이니까. 예. 예? 그 사람들도 그게 전문이야. 이 좌파들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 없애고 서류 감추고 그다음에 뭐 공개 시한 막 15년 이렇게 묶어놓고 이런 게 아주 저 그 전공이야 전공. 근데 문제는 그날 이제 이게 그걸 이제 청와대에서도 예. 심각하게 돼버렸잖아.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새벽 1시에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안보실장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참석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그 비슷한 시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2023일. 9월 23일. 예. 응? 새벽. 새벽 1시에, 이제 긴급. 관계장관. 배치, 관계장관 회의를 하는 거야.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 시간에. 종전선언 촉구. 그렇지. 유엔 하상연설을 해요. 그렇지, 그렇지. 예? 자, 그대여,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냉혈한인가 얘기를 해줄게요. 냉혈.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주간에, 23일 주간에, 신임 합참의장, 그 다음에 군 장성들 직무 및 보직 신고를 받아요. 그 다음날. 근데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해. 어제 저녁에, 우리 공무원이 전화했는데 북한에서 이거,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 잘못된 거다. 한마디도 안 해. 그니까 그 다음날. 예. 그럼 24일날 또 뭐 있었냐면은 그래서 아카펠라 공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또 부부 동반해서 관람을 하네. 아무런도 없었던 처럼. 야, 그 이 인간의 이거 완전 그 진짜 임금 변호사 맞는지 너무 냉혈한이잖아요. 잔인하잖아. 냉혈한이지. 공무원에 대해서 하나 구조 3km면요. 바로 가서 구하면 돼. 왜냐면 이게 1900 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2협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해상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대한 협약이에요. 이거는 해상 조난자가 확실하면은 영해 적국하고 제가 구분 없이 어디에 가서라도 구조할 수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NLL 위라고 해서 구조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해군이. 그럼요. 넘어갈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아... 넘어가서라도 구조해 와도 북한에 통보를 하고 우리 국민이다 그거 너 구조하러 갈 테니까 방해하지 마라. 그렇지. 하면 돼. 근데 해군선 저 전투하면 NL 금방에 배치도 안 했어. 이거는 나도 해군 출신이지만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제가 해군에 있었으면요. 그러니까 NLL을 넘어갔어. 네. 넘어가도 지금 1949년 제네바 8월 12일자 해상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이 있어요. 아, 해상 조난자 예. 상태 개선 예. 관한 협약. 이야, 상태 개선이라는 게 구조하고 이런 거. 그렇지, 구조하는 게 상태 개선이라고 보는 거지. 예. 어? 상태 그 개선. 상태 개선 아주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 조난자가 구조를 하면 구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도 구조할 일건이 안 돼가지고 뭐 하면은 최선 그 해상에서 저 죽지 않도록 예를 뭐 겨울 바다 같으면은 체온 보존을 해준다든가 뭐 등등 이런 제도 상태 개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하등이 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안 했다니까. 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국제법상. 아하. 근데 그래 됐는데 문재인 아카펠라 공연을 강남했죠. 자기 입을 하나도 안 하고 야, 지금 이 구찌라는 분은 정말 이게 그러네. 저분 무시하세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구찌라는 분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어? 지금 여기 지금 인재조라는 분이 구찌야 지금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네 같으면 월북해서 굶어 죽겠냐. 그러니까 왜 월북을 하겠냐 이거야. 어? 그랬더니 지금 구찌라는 분이 그러니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지. 이야. 아유 저런 분들 무시하시면 되고. 아니 그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과연 이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인지 아니면 북한의 사이버인지 어?
또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슨 어떤 뭐 불순한 사람인지 그건 모르는 거지. 불순분자 내지는 아. 그게 간첩 수준이고 뭐. 아. 저분은 좀 제가 좀 저 뭐 아이 그 내리 그 정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 그러네. 자 이래 가지고 근데 아카펠라 공연을 했잖아요. 어. 그다음 그 다음날 9월 25일 날 또 역사상 처음으로 꿋꿋한 행사를 땡겨가지고 아 그렇지 특전사에서 했어요. 아 10월 1일날 해야 되는데. 네. 9월 25일 날 특전사에서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중요한 거야. 아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 아, 아 그러면 어? 9월 25일 3일 전에 우리 국민이 즉 거기에 코앞에서 지금 사살돼가지고 조난 해상에 불사를 지는데 그 뭐 했냐 이거야.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하등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안 하고 아하. 단호히 대응하겠다. 어. 이게 무슨 이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대통령이. 그게 대통령 자격이 있냐 이거야. 그리고 인근 변호사 출신 맞느냐 이거야. 이 지금 굴버님이 또 이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거든. 대부분 굿진인처럼 생각해요. 노인들 빼고. 이야. 한심하고. 아. 한심한 게 아니라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예. 예. 그런데 이제 9월 25일 날 블루 레인보우님이 난 노인 아닌데 수원 국가안보실장이 어허.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 간에 진서를 공개를 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게 9월 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데 대해서 9월 11일 날 김정은이가 보내는 답신을 공개를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문재인이가 진서에 뭐라고 그냐. 하, 참.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경의를 표합니다. 아, 그렇지. 이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9월 8일 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생명 존중을 한대. 아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는 존경한다는 거야. 9월 8일. 근데, 2주 후에, 그렇지. 우리 공무원이, 그 생명을 존중하는 김정은이한테 사살돼가지고, 예? 불 튀어졌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때까지 대통령은 한마디도 구조 노력 안 하고, 팽개쳤다는 거 아니야. 하. 그러면 이게 냉혈한이지. 이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겁니까? 하. 나는 이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뭐죠? 살인마야, 살인마. 국민을 적에다가 갖다 바친 거야. 재물로. 그런 인간이 지금 이제, 저, 경상남도 양산, 평산 마을에 가가지고, 지금 아방금, 어? 시부처럼 뭐래, 시험 기르고. 완전히 수염 기르고, 온갖 고상한 척 다 하고. 옷도 뭐 희한한 게, 뭐야, 그, 계량 한복입니까? 그렇지. 스타일로. 계량 한복, 그, 어? 감색 딱, 어? 서치 있고. 정말 나 그런 거 소름이 돋아요. 어, 소름이 돋아요. 아, 나 그런 모습 보면요. 그 원래 살인자들, 내가 저 경찰 뭐 친한 친구들 물어보면은, 살인자라고 실제 잡아보면 유행차 같은 놈 있죠. 조그마한 놈이 그렇게 살인마 같이 안 보인대요. 예, 수원신님, 문재인 페스카마오 잊지 맙시다. 와. 예. 근데 이제, 그게, 이거 이제, 금년도 들어가지고, 예, 예, 예. 3월 8일 날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선 하루 전날 예, 예. 북한에서 또 선박이 경남도 쪽 온 걸 그거 완전 기순 선박이거든. 왜? 경비증이 NLL까지 넘어와서 따라가지고 그걸 막 잡으려는 거를 그렇지. 우리 고속증이 공포탄 쏴가지고 개구사기 해가지고 그걸 물리쳤거든. 그러면 그 내려온 선박은 기순 선박이잖아. 그렇지, 기순 선박. 그거를 이제 유엔군 사령부하고 그다음 국정조간의 합동 그 신문조에서 소리가 이상해요? 어허. 신문을 하겠다는데 네. 예, 말씀하세요. 유엔군 사령부에서 그 조사 요원들 그대로 100명들 이동하고 있는데 오기도 전에 그냥 조사가 네? 북송을 했다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요.
예예예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아 예예예 예. 아. 아 변조 목소리로 나와요. 아 오케이 양호 오케이 오케이 아 예예예 예. 시원하네. 그 유엔사 조사, 중앙합동신문 신문 예. 이런 거 전부 생략하고 하루만에 보내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게 그게 총 다섯 건이야. 총 다섯 건이죠. 동해 세 건, 2019년도 서해 두 건, 예, 2020년도 2022년 2020년 20년도 근데 2020 올해 올해 3월 8일 예. 네? 예. 총 다섯 건 예, 예. 밝혀지기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다섯 건일지 열 건일지 열다섯 건일지 그건 모르는 거지. 또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워낙 당 크는 그러니까. 게 많으니까. 참 자. 그래서 이게 참 나쁜 정권이야. 문재인 정권은 정말 저 사람들은 어? 대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정권을. 그러니까 저 누구죠? 그 고 도울 김효 예. 예, 예. 이 사람이 그 뭐 문재인 대통령 엄청나게 그 했잖아요. 옹호하고 어? 찬양하고 그랬자고. 예. 이 양반이 또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 양반 뭐 아, 그래서 막 그 양반 뭐 김효 그 양반 이야기는 뭐 예. 하지 마시고 예. 어. 근데 어, 그런 사람까지 또 그러니까 아, 이 여름에 뭐 그 뭐 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어.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그 국가 안보 문란 실태 조사 TF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한기위원회 위원장이고 저도 잘 아는데 이거 여기서 또 다 고발했어요. 3월 8일 사건도 고발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2019년도 동해 예. 앞에 뭐 북한 목선 사건 이런 거 다 고발을 했더라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권은 실적으로 말해야 돼. 그렇죠? 예. 실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거 윤석열 정권 이거 갈아엎어버려야 돼. 이런 문제를 규명을 확실히 하고. 그렇지. 처벌을 못하면, 정권 교체 의미가 없죠. 어, 의미가 없고, 윤석열 정권이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는 없어, 거지. 없어요. 어, 네. 이거 이제, 이것도 결국은 뭐냐. 윤석열 정권의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어, 이거 정말 오로지 진실만을 밝히고, 거기에는 뭐 문재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건 응모에 엄단을 해야지. 네. 네네. 자, 첫 번째 이슈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네. 많이 소모했습니다만.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네. 권영세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서로가 네. 북한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 안보적, 담대한 제안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담대한 계획? 어, 완전 충격적인데. 근데 그걸요? 자, 우리 그, 제동리 입장에서. 네. 예. 군 출신 입장에서. 예. 어떤 느낌입니까? 야 정말 통일부 장관의 수준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또 담대한 계획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 입으로. 야 참, 진짜 심각하다. 아니 저렇게 지금 그 북한 문제를 에 대한 그 무지하나 예. 어? 잘 모르나 저렇게 순진하나 순진해? 순진할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아 모른다고 봤어요? 무지한 거야. 왜냐면 이거 정확한 그 아니 몰라서 그렇다고 봤어요? 한마디로 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되냐면요 핵을 더 이상, 더 이상이라 딱 붙어 있어요. 에?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허. 담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거야. 그거는 경제적 지원이다 이거야. 그럼 뭐, 자, 더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은 뭐예요? 현재 60기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중론이에요. 모든 국제 저 안보 전문 기관이 뭐, 그냥 싱크탱크 다 분석한 거는, 최소한 20개에서 60개 이상 있다고. 그리고 그것도 엄청나게 고도화되어가지고, 네. 소형화되고, 미사일 탑재할 수 있는, 있는 식으로 고도가 이미 됐어요. 그다음에 핵실험을 현재까지 6번이나 했어. 6번을 했다니까. 그렇죠, 6번 했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핵이 전력화됐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무장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북한 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한마디가 없어. 하하. 더 이상 개발 안 하면은 담대한 계획을 한다. 경제 지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을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의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노예 갖다가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흥분하시구만. 아, 나 흥분해, 흥분. 아, 막 목에서 막. 아, 나도 지금 뭐 노예가 되는 거잖아. 아니, 목에서 막 피가 나올 것 같으네. 피가 나올라고 그러네. 하... 이거는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할 수 있느냐. 북한 핵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개념이 없어? 왜 없어? 아, 있는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냥 뭐 서울법대 나온 사람인데. 아이고, 참. 둘 다 서울법대 나왔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큰일 최고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한 이유도 모르냐, 이거야. 그럼 김정은이가 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에 걸쳐서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소위 만능의 복음이라고 그러냐, 만능의. 이거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핵을 그렇게 저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핵을 개발했는데 예? 그럼 돈 몇 푼 받고 쌀 몇 가지 받고 그걸 버리겠냐고. 그럼 핵을 개발한 근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 아,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독재 체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야. 김정은 그 3대 세서. 그럼요. 그리고 저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국민이 굶주리든 뭐 자유가 있든 없든. 오로지 독재 체제를 유지해서 3대 세서 이걸 계속 되도록 이어가겠다. 먹고 살겠다. 그 다음 나아가서는 핵을 무기로 해서. 예. 남한까지 집을 삼키겠다. 그렇지. 즉각, 이거 아니야. 아니, 그거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돈 갖다 주면은 경제 지원하면은 핵을 없애? 택도 없는 소리지, 택도 없는.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한심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근본적으로 핵을 가지면은 우리 독재 체제 유지가 안 된다. 그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압박을 해야지. 그렇지. 그거는 난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핵을,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네, 예, 예. 개발한다고 해서. 예, 예. 또는 개발 및 보유를 한다고 해서. 예, 예. 자기들 체제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아니라 이거야. 응? 핵을 가지면은 오히려 독재 체제 유지가 안 된다. 그거를 인식을 시키고 압박을 해야 돼. 그게 그거야. 그게 대북 정보 심리전, 아, 그런 정보 작전 그런 거야. 그런 묘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합참 저 합동 참모본 초대 그 과장을 했잖아요. 정보 작전 과장을. 그런데 그 개념 내가 다 중립하고 다 알고 있지. 아, 그게 뭡니까? 그게 대북 정보 심리전, 그렇게 정보 작전이야. Information operation이야. 그게 뭐냐면, 북한의 독재 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김정희가 예. 막, 죽어, 너 이거는 그래서 내가 살아남는다. 네네. 예.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그 전략적 중심이 있어요. 그거를 와이를 시키면은 그 아킬레스건이야. 그게 뭐냐? 예, 그게 북한 주민들을 속여가지고 리더십 자체가 우상화해서 만들었잖아요. 예예. 솔방울로 말이야 무슨 수류탄을 만들어. 근데 북한 주민 그걸 믿게 만들어놨잖아. 예예. 그걸 깨부숴야 된다는 거야. 북한 주민들한테 솔방울로 절대 수류탄 못 만든다. 아. 당신들 이런 식으로 다 속았다. 당신이 수령 선 때부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70년 내내 속여가지고 당신들 그렇게 지금 괴롭히고 먹고 살기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빨리 당신들이 정신 차려라. 이거를 계속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요, 그 체계가 무너져요. 그게 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그럼요. 북한 국민들을 상대로. 네. 각성을 시켜요, 각성을. 정부 유혹을 계속 깨우쳐야 돼. 근데 그,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잖아. 안 해왔다. 예? 그래, 저, 그, 김정은이 저 체제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 네. 그 사실만, 사실대로 알려주면 돼. 사실. 그렇게 소위 사실투사라 그러거든요. 트루스 프로젝션. 아. 군사용으로. 사실만 계속 알려주면 북한 체제 무너져요. 그리고 그거 하면은 못 견뎌. 그러면 핵을 최소한 포기해라. 그렇지. 그러면 이거 중단하겠다면요, 김정일 말을 듣게 할 수 있다니까?
그게 단적인 제가 몇 년 전에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2인자, 3인자, 4인자가 다 내려왔잖아. 그렇죠. 왜 내려왔느냐? 대북 전단 때문에 내려왔다니까? 그 다음에 대북 휴전 학생기 방송 때문에. 못 견디기거든. 휴전선에 전방에 있는 북한 70%가 휴전에서 깔려있는데,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막 흔들려. 그럼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학생기 방송 빵빵 때리니까. 전광판 막 날씨 방송하고 하니까. 그렇지. 왜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저 2개월 반이 지났는데, 휴전선 학생기 방송 왜 재가동을 안 하냐 이거야. 아. 나는 이 윤석열 정권이요. 뭐 선제타기냐 여기까지 했잖아.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그래서 근영식 통일부 장관이 아 그거는 뭐 선거용 레토릭이라고 그랬어요.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렇게 아주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휴전선 대북 학생이 방송 왜 안 하냐 이거야. 그게 보면 이게 보면 권영세 자체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의심 사람이야. 이어 대북 정책을 역대 정부 이어 달리기를 하겠대. 그렇지. 그리고 개성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어 달리기 하겠다고 그랬지. 어? 그리고 햇볕 정책 하겠다는 거 그게 담대한 계획이 윤석열 판 신햇볕 정책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쭉 그다음 문재인까지 이어져 온 좌파 정권의 햇볕 정책을 윤석열 정권도 이명박의 비핵 삼천. 그렇지. 어? 비핵 개방 3천. 그거를 좌파 정권에 그걸 무너뜨리겠다는 사람이,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하겠다는 사람이, 그걸 또 이어 달리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권의 성격이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야 참. 아니, 그리고 9.19 남북군사비부터 파괴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게 정찰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사달이 나는데, 예?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산불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싸도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뭐, 저, MD, 미군 주도 MDC에 가입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 협력 안 하겠다. 아, 이거는 완전히 주권 포기한 거잖아. 이거 다 폐기해야지. 그거 폐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지, 없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동님이 보시기에는 말로만 큰 소리 치는 거지. 대북 유화 제도 끝났다. 어? 그가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지. 문재인 정권처럼. 난 이 사람들이 지금 자 이거 아니 대북 유화 정책 끝났다고 하면서 담대한 지원해 주겠다. 담대한 계획. 담대한 계획 이게 뭐든 미국 어디 뭐 누구 전기 저 제목 같네. 오바마 전기 오바마의 제목. 담대한 희망. 차 그때 어디에 따가지고. 따와가지고. 참 아이고. 참. 아니 담대하려면 거기에. 이게 수백 조가 들어갈지 수천 조가 들어갈지 모르는 건데, 그거요. 그리고 북한이 받지를 않아요. 근데 받다 치더라도 그래 돈 가져와라. 한번 고려해 보 검토해 보겠다 해놓고 돈 가져 묻고요. 7차 핵실험 합니다. 왜 하느냐면은 이미 6번을 그걸 해서 핵기포 장치 실험을 했어요. 최근에. 야 여기 말이지. 딱 나오네. 그리핀님이 구찌 간만에 바른 말 안 해. 구찌님이 뭐라 하냐면 얼마나 보수라는 자들이 수준이 나는지. 어? 이게 만든 말이야. 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는 말이죠. 이 보수 우파의 이 수많은 수박 보수들 그 수준하고 이게 아주 이게 이게 뭐 직결되는 이야기거든. 아. 그래 예. 그런데 지금 그 가져와라. 지금 우리 제동님 보시기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로 북한 주민들의 대각성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이 충성심을 약화시킨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 심리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 뭐냐면 소련이 핵무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졌잖아. 그게 뭐냐면 소련이라는 개혁 개방,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개혁 개방. 개혁 개방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핵을 갖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무너졌지.
러시아 소련이 무너진 거지.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니까. 의식이 바뀌니까. 기존 체제 가지고 유지가 안 되는 거야. 폐쇄적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개방해버리고 국민들 그러니까 오, 이걸 해야지. 개방하니까 막 국민들이 이거 우리가 그동안 이상한 체제에서 쏘갔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통제가 안 되는 거지. 네. 리더십. 그래가 무너지는 거지. 그렇게 열친인가 그때? 어 그렇죠 열친. 그러니까 뭐 탱크에서 연설하는 거 뭐. 열친. 바로 그냥 뭐 그냥 그래 돼버리잖아. 아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 근데 담대한 계획을 해가지고 굉장히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딱 7차 핵실험 하고는 어떻게 놓을 것 같아요? 아, 저 남한 땅 예. 전체 가져와라. 그러면 핵 포기하겠다 이 놈이. 빵 7차 핵실험 하고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예. 김정은 핵실험 곧 합니다. 하고 난데 뭐랄까? 담대한 게 그래 알았다. 최소한 10종 가져와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나중에 100종 가져와라. 오 나중에는 한국 땅 전체 내놔라. 안 그러면 이거 터뜨리겠다. 이래 놓는다니까. 그러면 계획이 뭐냐 이게야.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그 7월 25일 날 그 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는 데 들었거든. 그리고 근영세 통일부 장관이 네. 대통령 업무 보고를 7월 22일 날 했어요. 네. 그날 국방부도 또 별도로 했어. 그렇지, 그렇지. 똑같은 얘기야. 오후에. 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 준비되어 있다. 취임 직후부터 준비 다 됐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네. 내용 모르겠어. 근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그거는 딱 그거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핵실험을 하면은. 네. 미국의 학장억제. 그게 뭐 미국의 전략자산 있잖아요. 그렇죠. 학장억제로 가지고 억제를 시키는 거, 못하게. 두 번째는 삼축체계야. 아시죠? 예. 삼축체계는 한마디로 막 하면은 막 먼저 선제타격 하는 게 그게 킬체인이고. 그렇죠. 선제타격. 그 다음 실제 핵미사일 발사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사일 쏘가 여기 가는 거예요. 아, 전세라님. 윤 씨는 그냥 술상무가 딱이라니까, 아. 예? 뼈 때리는 이야기다, 정말. 예? 우리 미사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여기 가는 거예요. 날아오는 거. 그 전에 선제타격이 뭐 때려 부수는 거고, 쏘기 전에. 쏘았다 그러면 여기 가는 거. 그 다음에, 맞았다 이거야. 맞고 나는데 뭐, KMPR인가 있잖아. 네, 그쵸. KMPR. 대량 응징 보복.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핵, 핵탄두가 떨어져가지고 서울이 날아갔는데 대량 응징보복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 그리고 지금 뭐 킬체인 뭐는데 오늘 이거 저 한국형 이지삼 차세대 이지삼 일본함 진수했잖아요. 정조 대항함. 그거는 하강할 때 핵탄두 여기 가는 게 SM6를 탑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언제 그걸 다 하냐고? 잠깐만. 우리 여기 보면 저 굴버님이 저도 윤석열 뽑아놓고 윤석열 너 왜 보수 아니냐 따지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이게 어리석은 짓입니까? 원래가 좌파인데 다만 교두보를 확보했으니 차기를 준비해야죠. 이게 지금 그럴듯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보수가 아닌 걸 뻔히 알고 보수가 찍은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지금 윤석열 요감은 안 된다 이거야. 예? 지금 굴보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제쳐두고 차기를 준비하자 이거야. 그럼 5년 동안 그럼 보수는 뭐 차기 준비하는 걸로 하고 야 윤석열은 뭘 하든 간에 그냥 내버려 두자 이런 얘기인데 허... 그 좀 위험한 생각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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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 그런데 예, 예. 지금 말씀 잘했어요. 대북 유학 정책이 끝났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할 것 같으면 문재인이가 북한과 북한에 대해서 굴종적이었던 걸 다 폐기시켜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도 실제 좋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 대북 확성기 재개하고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 폐기하고 대북 산불정책 폐기하고 당장 그런 거 바로 할 수 있잖아. 중국에 대해서 이 산불정책 폐기하고 그럼 대북전단법 그거 빨리 폐기시키고 대북전단법 이거 전단 뿌려야 된다 이거 해야 되고 그럼 민간인들 하는 거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마라. 이건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그 구찌 같은 분 있잖아. 어? 그런 생각. 휴전선 개방하고 철책선 다 없애야 한다. 이야 이분 뭐 이야기 안 되는 분이구나. 지금부터는 뭐 이 구찌 분이 뭐 뭔 얘기를 하든 간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오, 그렇구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북한이 실체 핵실험을 한다든가, 이거 대북 정책 있잖아요. 완전 허당이야. 허당이고. 이거 허당이지. 예, 그 다음에. 아니,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 예.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지원을 하겠다? 어?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서 지금 뭐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근데 내가 거야?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뭐 보수 정권 같은 색깔을 내보이면서 국민들한테 문재인 전 정권에 비해서 훨씬 진일보한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처럼 이렇게 포장은 해놨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똑같아 판박이야. 문재인 근대중 노무현 정권과 별 차이가 없고. 똑같은 거지. 한숨 더 뜨는 거야. 더 뜨는 거지. 그 이유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건 보수파를 상대로, 이건 사기극이지. 아, 그리고 뭘 몰라? 아니, 모르는 게 아니지. 아니야.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거지. 이 양반들이 북한 핵에 왜, 본질적으로 왜 핵을 개발했고, 핵이 어떤 유형 그걸 모른다 생각하면, 심재동님이 모르는 거지. 이 사람들 정체를. 이 사람들의 정체가 원래 그런 거야. 권영세도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하고 뭐 중국 대사까지 했지만 그렇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도 뭐 검사로 26년 이게 당연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파야 되거든. 근데 실제는 뭐냐? 그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이란 거야. 이 사람들 머릿속을 채워주고 있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이에요. 지금 이명박만 돼도 이게 이명박만 돼도 그래도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이게 하는 걸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 퍼주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윤 대통령과 거의 보수 정부 앞에는 한번 들어보세요. 진보 좌파 5년의 왜곡을 바로잡을 큰일이 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칼럼에 나왔어. 그 누구 얘기인데? 어떤 칼럼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그저께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보수 정부로 딱 그렇게 못을 박았어. 그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실제 보수 정부가 아니야. 아니 그건 윤석열 대통령 정책도 그렇고 뭐 모든 게 그다음에 뭐 유승만 뭐 박정희 뭐 들미지도 않고 전부 김대중 노무현만 지금 그 추종하고 있잖아요. 제일 존경한다 그러고 그 도대체 이분들의 정체가 나는 처음부터 사특이하다. 아니 건국 대통령 보수의 그 뿌리고 그 김대중 주필 한마디도 안 해. 그건 완전히 엉터리인 거야. 그래, 이 한 번도 나는 이상하게 보는 아니, 거야. 윤석열 정권이 자기네들이 보수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본인도 좌파라고 그랬잖아요. 김근희 이사도 그랬고. 우리는 원래 좌파다. 나는 헷갈려가지고요. 헷갈리는 게 아니지. 아니, 보수 우파라는 규정을, 그 정의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자기를 찍었던 보수 우파 국민들까지 빠져나가는 게 이제 그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민생이 중요하지 이념이 그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국민들을 그 최우선으로 본다. 이랬단 말이야. 그 말은 이념 이외에서 자기들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애매한 스탠스로 처음에 빠져나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지. 아, 나는 보수다. 왜 내가 저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인간적으로 그래 한 것이 내는 정책이나 모든 그 가치는 유승만 박정희 대통령 오리지널 보수 그거를 나는 저 개성할 그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잖아. 여기 보면 경영리 분이 이경영 부지 같은데 건희가 권양숙 만나러 가는 것 보고 부부는 일심동체라 성열이도 좌파라 생각됨. 응? 이게 다 생각들을 지금 하시는 거야. 이게 참 이 유니카세 TV 시청자 여러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문재인 이익이다 이거야. 지금 온김님은. 어? 네. 아. 여러분들 절대 무슨 뭐 이거 갖고서 열불 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또 엉뚱한 분도 계시고 한데 뭐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도 좋은 거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 왜 보수 우파가 아니냐 이 길을 걷지 않느냐라고 이게 우리가 열불 터져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네. 응?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운명 결정하는 거야. 자기면 자기 괜찮아. 뭐라 하겠어? 바로 지금 뭐냐면은 이게 지금 바로 이 말씀이에요. 김철희님 이거 수준 높아요. 차원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바라는 건 이념이 아니고 민생이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데 본인은 왜 떨어지는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야. 아, 기자들한테 그랬잖아. 도스태핑에. 아, 난 왜 떨어지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지. 나 야, 진짜. 그런데 지금 보수우파 쪽에서 왜 너는 보수우파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실망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보수우파가 지지율 이 폭락을 주도하고 있잖아. 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조할 수 없다는 거지. 어? 근데 지지율 이게 문제가 지금 32%, 34%가 여론조사 이게 아마 틀린데 최근에 할 때 리얼미터 갤럽 이게 32%, 33%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거의 곱절 정도 되고 60% 가까이.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큰일 났어요. 나 다음 주 되면 한 20% 떨어질 것 같아, 20%. 아니, 큰일 났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본인은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아, 그래도 어제도 김한길을 국민통합위원장이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대통령 직속 1호 기관으로, 1호 뭐... 위원회로 만들었잖아요. 걱정하실 거 없다니까? 걱정을 왜 해? 그게 뭐 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아니, 통합이 네. 뭐 안에, 뻔히 보이는, 뻔히 보이는, 당연히 저거는 이미 했어야 되는 정책을 하나도 안 하고, 무슨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 했잖아요. 7월 22일 날. 그날 뭐야, 많이 했네. 무슨 국정과제 120대를 뭐 또 선정했더라고. 인수위 끝날 때 또 선정하고,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마사체 슬로건이 딱 선명한 거 한마디로 이게 없고, 아, 국민들이 바쁜데, 생업에. 그 어떻게 120과제를 보냐고. 선명하게 아주 쌈박한 거 뭐 없어? 예? 야, 참,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리 제동님이 보기에는 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한마디로 왜 없다고 그거는 우연히 언급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 대선 때부터 하면은 1년이 넘었는데 네. 네? 작년 6월 29일 날
대통령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작년 7월 27일 날 출마 선언했더라고. 어제 1주년 해가지고 좀 몇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하여튼 뭐 또 옛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너무 이분들이 한 게 없어. 그때 저 출마 선언 때부터 아, 저렇게 밖에 뭐 내용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현재까지 하는 거 보면 내용이 없어요. 한 거는 뭐 그냥 무당이 잘했던 청와대 그냥 뭐 국민을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청와대 이전하고 말이죠. 용산에다가 그냥 국방부 뺏어가지고 대통령실 만든 거 외에 가시적으로 국민들 느끼는 건 없어요. 왜인지 나는 모르겠어. 굴버님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남의 자식 때에다가 효도하길 바라는 격이다. 이야 그거, 아니, 굴버님. 그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네. 아, 그렇죠? 아,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남의 자식 데려다가 효도 바라는 거다. 대릴사위 데려다가 그 대릴사위가 자기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대릴사위는 그 자기 그 처갓집하고는 딴 데 마음이 있어. 완전히 의식구조가 달라. 그러니까. 아, 이 굴버님 멋지네. 남의 자식 데려다가 효도하길 바라는 격이다. 그러면 뭐냐? 그런 기대를 아예 안 해버려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 자식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럼 국민들 희망이 없잖아.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지. 뭐 대안이 있어야 돼. 다시 시작해야죠. 대안도 만들어 가야 되고. 참, 그렇지 않겠어요? 대안이 없는 게 불행이다, 이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는 얘기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진짜 좀 이런 걸 좀 조언을 잘 받아서 잘못될 수도 있고 아직 뭐 대통령 뭐 처음 해봤다고 할 정도로 예, 예. 경험이 없으니 이런 걸 잘 참작해서 좀 잘 해봐라. 아, 그럼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또 국민들 희망이 생길 거 아니냐. 의욕도 생기고. 근데 현재까지 하는 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못해.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마이동풍이야 마이동풍. 그러면 곤란하지. 그러면 완전 포기해버린다니까, 국민들은. 포기하면 저거는 끝나는 거지. 절단 나는 거야, 정권이. 국민들 손을 탁 놔버리면요. 10% 이하로 떨어져버려, 지지. 지금 그래도 조금 개선의 여지를 좀 남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0% 초반에 있는데. 20% 10% 떨어지는 거 순식간에. 순식간에. 나는 그래 봐요. 그럼 망하는 거지. 지금도 32%, 33%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사실상 실무 대통령이지 뭐. 예? 어제 김정은이 물은 줄 아세요? 네. 윤석열 정권이 위험한 시도를 하면은 윤 정권을 전멸시키겠다 이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또 없어. 없지. 그래? 그럼 너도 너를 죽이겠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만만하게 보이겠어요. 위에서 보기에는. 왜냐면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뭐 담대한 계획이다 뭐 하면서 이거 보니까 이거 말랑 이거 문재인이나 그놈이 뭐 별 차이 없는 것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딱 이거 치고 노는 거야. 전멸시켜 전멸. 야.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과 이제 분노를 하면서 참 이런저런 걱정도 하고 또 충고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예. 이 땅에 소위 말하는 애국적인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았으면 예. 난 지금쯤 공산화가 됐고 지금쯤 중국의 속국이 됐다고 봐요. 그렇죠. 예? 예. 정말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뭐냐 종전선언도 하지 못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국가보안법도 폐지 못했거든요. 그 투쟁의 결과지. 아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에 10%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예.
그 아, 나머지가 왜 어떻게 왜 못했느냐. 그걸 우리가 이 오늘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돼. 그건 뭐냐면은 정말 광화문에 또는 무슨 뭐 광복동 거리에 어? 정말 전국의 광장과 거리에 태극기 들고 나갔던 국민들 있잖아요. 예, 예, 예. 보수 우파. 아. 자유애국 국민들. 예. 이 소위 말하는 이분들이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 거야. 아, 그럼요. 네? 그것도 어떻게 지켜낸 거야? 아, 지난 5년, 6년이 우리가 이게, 허송 세월한 게 아니라니까. 아, 그럼요. 그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막말로 이준석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당대표를 세워가지고. 불구하고 정권을 거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지금 정권을 간신히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이제 찾아왔는데 투쟁한 그 왔는데 윤석열의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이걸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거야. 그럼 실망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많이 돌아서 버리는 거지. 예. 아, 안 되겠다 이래 보는 거지. 안 되겠다 보는 거지. 하마하마 하겠지 했는데 그렇죠. 하는 거 보니까 아, 안 되겠다. 그 절망아 절망. 그러면 우리가 절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권한테 아, 그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라 이거지.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했던 것 이상으로 가혹하게 나는 대해야 한다고 봐. 그러니까 우리 윤칼세 TV가 정말 방향을 잘 잡은 거야. 지난번 대통령 선거회 때부터도 아이고 이게 왜 이래 오래간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도 정말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정말 윤창중 칼럼 세상의 노선은 나는 참 맞다고 봐. 근데 여기서 판단하고 예측하고 예. 또 뭐 조언하고 이런 게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신기할 정도로. 예측한 대로 뭐 그때로만 지지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뭐. 딱딱 그걸 맞아요. 아니 소름이 끼칠 정도라니까. 어, 정확하게 하시니까 소름 끼치세요? 소름 끼칠 정도로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저 윤석열 정부 이거 저 대통령실에 그 뭐 언론에 모니터하는 그 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윤 칼세 이거는 꼭 모니터하셔가지고 요약해서라도 그 보고 드리세요. 그 그래가지고 바로 잡아 나가야지. 지금 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 대통령실 그 저 누가 이 방송 내가 볼 때는 뭐 유능한 전략가는 단 한 명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안 보여요. 지금 거기 들어갔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이 보수 우파 이 시장에서 실력자 무슨 전략가. 또 이념적으로 투철한 투사라던가 예. 단 한 명도 없는 그야말로 3류 4류 기회주의자들 어? 지금 뭐 누가 들어갔네 누가 들어갔네 해서 보면은 정말 이건 날탕이야. 이건 뭐 쉽게 말하면은 국회의원 똑똑한 국회의원 보좌관실만큼도 안 돼. 응? 지금 뭐 4,500명 모였지만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그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9명의 보좌진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 운전기사를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진짜 일당배가는 조직들이 있거든. 그런 국회의원 보좌관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난 이건 내가 40년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단언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실이 문재인 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실력도 없고 소신도 없고 이념도 없고 제목이 없어. 아 능력도 없고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지. 맹탕 정부야. 맹탕이야 맹탕. 맹탕. 야 맹탕이. 아 내가 답답해 답답.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을 그냥 와,
완전히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네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오냐오냐 한다면 나라 망하는 거야. 나라 망해가지 나 완전히 망하는 거지 뭐. 아 근데 하여튼 뭐 오늘 뭐 몇 가지 중요한 그걸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북한 핵 문제잖아요. 큰 소리는 빵빵 치는데 없어. 근본적으로 내가 제시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면은 김정은이 완전 목줄을 딱 눌러가지고 핵 포기시킬 수 있다. 그럼 해라 이거야. 당장 쉬운 것부터 휴전선 학생기부터 방송부터 재개하고 사실만이라도 북한 주민들 알려주라 이거야. 왜 안 하냐 이거야. 쭈여 나가야지. 야,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나름대로 김정은 길들이기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 예.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전혀 뭐.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굉장히 그 우리 그 방송에 따라서 쭉 따라오시면서 의견들을 주셨어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네, 구찌님, 신재동님, 불가능입니다. 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 양반 뭐 하는 사람이야?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참. 구찌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제 양반? 진짜 정체가 웃기는 사람이네. 네, 예. 흥분하지 마시고. 네. 오늘 신동보 재동님. 제 양반 내 성과를 몰라서 그러네. 네. 고생하셨고. 예, 예. 참. 네. 오늘이 목요일. 네, 네. 내일 아침 8시.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잘라버리면 안 돼요? 못하게? 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예.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또다시 정론을 갖고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동보 재동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전직 우리 장군님으로서 현실 정치에 언급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어려운데 이렇게 참 언제나 서슴없이 서슴지 않고 뭐 독설이라기보다 이 고원인데 고원을 해주시는 우리 심동보 대도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은 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또 채팅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청자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슈퍼챗 올려주신 분들 또 자발적 구독료 도서 주문 이 페이팔을 통해서 여러분들 윤카세TV 운영에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응원하시는 분이 많으시네.